이디 배려보라덜. 내일 우리 홉겨서 아나바다 장터를 열젠 호염쪄? 예! 오송키, 너 아나바다 장터가 무식한 줄 알아? 겸해, 난 어멍이형 가나노 일장은 알아지켜만은 아나바다 장터인 혼딘 체험 들었죠? 아나바다가 무슨 말인 중 아는 사람이시냐? 예, 아나바다냥 우리들이 소용오는 물건들을 애경쓰고 노낭쓰고 박광쓰고 또시쓰게 노는 말이오다. 오, 맞다. 생이말추룩, 안 써지는 물건들을 장터래 궈정왕 폴곡 물건들질에 맞바꾸는 거요. 선생님, 개미놀인 어떤 물건들을 준비하면 되는 거 맞음? 우리 사목녀는 유행이 지난 잘 안 입어지는 거나 조각 못 입는 옷광 신발인 게. 오호, 경호댕어민, 이번 초에 나가 안 입어지는 옷들을 몬땅 고정왕 곱다콘 생이 공주님 옷이형 박광 입어삭혀. 개민 눈애들 잘 채비호영 내일 만나게. 예! 혼자왕 이 곱다콘 옷삽서 나가 제일 애끼는 옷들이오다. 몇 개라? 송키야, 너 겉돌 다 부시고? 짜잔! 이게 바로 나가 제일 애끼는 옷 아니고 하여튼 안직은 쓸만한 옷돌이라는 말씀. 경원디 송키야, 이 옷돌 하염 추접한 거 닮은 디 살사름이 이시카? 무슨 소리 호메? 난 이 옷돌 풀지 않호용. 네가 고정은 옷돌이형 먼땅 바꿀 거. 너 아나바다 몰람다? 무신 거? 나 옷돌이형 바꾸크라? 응! 나도 이번 초에 너 닮은 공주님으로 변신호여 보잔 말이야. 랄랄랄랄라. 이기신 옷 몬땅 풀 거여. 무신 거? 바꿀 게 아니랑 풀 거인 말이냐? 난 이 옷돌 푼 돈으로 풀생원 사람들을 도울 생각인디. 솔직하게 송키, 너 옷이형은 바꾸고정 안 온게? 으이, 무사 안 바꾸고정 후여? 어쨌든 바꾸고정 안 와요. 너 곧으면 바꿀자. 아, 혼자 바깥 돌아게? 야야, 이거 봐봐. 태비소, 또신 빛이! 어. 아, 바깥 돌아게! 우리 또시 과거에 돌아온 생이요. 김보름, 너 지금 무신 거 험해? 야, 저 어디 지혜 집이신 게 혼디 가보게. 야야, 어? 이딘 호껴 닮은디? 경훈디 이 호껴는 잘도 이상하다. 저 어디 아진 저 여자아이 혼맥 말곤 몸딱 남정게? 추잤죠? 저 여자아이가 맞아! 이름은 고수성이엔! 자기가 어른이 되면 우리가 쫓는 그 여성 독립운동가가 되는 생인게! 아, 아버지... 여조가 글을 배우민 나쁜 여조가 된댕 혼다! 무사 글 배우쟁 호는 아일 또렴수가! 여조가 글 배우민 나쁜 여조가 된댕! 시상천지 어디에 그런 말이 실수가? 기억 내 연대가 저형 공불 호고정 호나일 경 말렘만 허염수가? 수선이 너 촛말 글 배우고정 오냐? 예, 아버지. 좋다, 경어민. 시방부터 이 야방이 고리쳐주는 글재 오늘 저녁 꼬지 몬땅 있고 써 진댕호민 글을 배우게 외워주마. 조신시냐? 예, 조신이스다. 먼저 한글 자음부터 시작하마. 이건 기억이고 이건 니은이요. 다음은 기억 니은 아 야 어 여 우 잘 호였죠.
쉽지 않으여질 건디 잘 외화신게. 내일부터 학교 가도 좋다. 고맙수다 아버지. 나 열심히 공부했구다. 우와, 수선이가 혹결 댕길 수 있게 되어 정말로 다행이요. 이성원들에 돌아와졌죠? 개메, 우린 고사꼬지 신성 여호교에 이선하신디. 아, 미안. 내가 마법책 주문을 잘 못 읽은. 우린 지금 1918년도에 와졌죠. 경어고 이딘 경성여자 고등 보통학교인게. 어? 저디 수선이가 아니라. 우와, 하영도 코브로쩌이. 이제 수선이 성인양 불러삭은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오다. 이순신 장군이 맹그럽째 호는 거북선의 존재는 시벌공은 거짓가리여. 뭔 아람시냐? 시바다 선생님, 지금 당장 그 말을 취소없어. 우리 조선 역사책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일본 수군을 물리친 거북선을 인형냥으로 맹그라쨘 기록되어 있으다. 무슨가? 감히 나 말은 믿지 어느고 그만 썩헌 언토리 조선 역사책 같은 거다 믿음시냐? 고수선, 넌 완전 불량한 혹색이라거든. 난양으로 저 일본 선식신디가 그네 늘렸댕 말옥혀. 김보름, 무사 영허였나? 껄림이 큰일라매. 대일본 제국의 신민은 신성한 우리 일본 국길 기릴 수 있어서온다.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시리 기리라. 지금 뭐하는 짓이냐? 이건 우리 조선 국길 태극기호다. 무슨가? 누가 그런 조선 국길 그리랜 허야지. 거수선, 지금 당장 복도에 나강 동무릎 꿇어하장 반성하여. 불쌍한 수선이서. 나쁜 선신고튼이 으성질라. 이딘 일본이 아니라 조선이여. 조선 사람이 나가 우리나라 태극기를 기르는 게 무시 잘못이익 말이라. 우리 양으로 심을 기왕 조선 독립을 더욱 이루어서온다. 고선신, 이 돈을 조선 독립을 우렁 써줍소. 예, 어르신. 이 돈을 상해 임시정부에 군자금으로 똑 전달하구다. 저놈들 심으라! 제기 필잡소! 고선 동지, 고치가사지! 이 독립 자금을 똑 조선의 독립을 우렁 써줍소. 제기 갑소! 조선 독립을 우렁!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고수선, 더는 독립운동을 호지 않오켄 허는 약속을 이 종의 쓴만 호민, 늘 풀어주마! 공부를 열심히 허영, 지식을 배우고 익힌 조선 사람이민 독립운동 허는 게 당연한 거 아니까? 에이, 고수선, 늘 고만 놔두질 않오켜! 개민, 너 이 잘난 손가락으로 연필을 다신 심지 못하게 허여주마. 경호민,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을 거고 당연히 독립운동도 못할 테즈. 어떤 고문을 당하여 시민 퉁퉁 부순 조선으로 책을 반심고 얼마나 아플거니게. 난 이디서 용아장이신데 얼마나 한한한 독립투사분들이 나라로롱 더헌 고통광 괴롭힘을 당하염실거니. 안 먹고 안 쓰고 서로 나누고 우리 민족이 환풍환풍 모아둔 독립자금 그분더러 로롱 봉사허먼 평생토록 살켜. 아, 죄송하오다. 난 이제 꼬장 저런 생각은 안 허여 마신디. 난 다 쓰지도 않은 연필, 지우개, 잡기 전 그냥 다 벗겨불고. 죄송하오다 선생님. 죄송하오다. 나도 좋은 옷, 새 옷, 공주옷만 사도랜 쫄라신지. 기여, 경원 조선인을 우렁 몸광 모음을 구한 호여주는 의사가 되켜 똑. 고수선 선생님 어떤데? 감옥을 나온 선생님은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허연
제주서 체암으로 여조의사가 됐젠. 경호국 제주로 돌아왕 보육원광 어린이집도 하영 맹그랐젠. 우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아, 겐디 배고프다. 야, 영 감동적인 이왁 중에 지금 배고프단 말이 나와 엠시냐? 너네 그 뒤서 뭐 엠시니? 장터 안 올 것까? 맞다 장터! 선생님 지금도 아프다! 생이야, 고싸는 미안하다이 억지 부리고. 아니야 송키야, 나가 너 미안한 게 서로 박광 쓰고 기부민 되는 뒤 나가 엄청난 부리고. 이야, 감동적인디. 개민 우리 또시 시작하여 볼까?